네, 반갑습니다. 5월 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상로나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수요일은 오후 10시에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1로, 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뭐 중국 증시가 마감된 건 아니지만, 뭐 오늘 1.4%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 0.8%, 그리고 국내 코스피 3%, 코스닥 2.8%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상당히 많죠.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환율도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1179원 45전까지 단순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꾸준하게 이제 접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아유,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뭐가 중요하고, 내 종목만 오르면 되지. 뭐, 시장 가지고 뭐, 카노.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그라운드가 좋아야지만, 제 실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흙바닥에서 모래사장에서 축구를 하는 거하고 잔디에서 축구를 하는 거랑 다르죠. 볼 차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 나가는 거부터 다르잖아요. 축구공도 이제 좋은 가죽으로 만든 거하고 그냥 뭐 물공으로 차는 거하고 다르듯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줘야지만 거기에 이제 개별주 양상이 나타나고 시장에 블루칩이 올라가고 옐로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타의 조건적인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미중 무역 협상은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 자체를 제가 한 가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한 무역 통계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출 2위, 그리고 수입 2위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지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중국이 우리가 이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근데 수입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또 중국이에요. 흑자를 내고 있죠. 자, 거기에 우리가 이제 홍콩 요런 것이 이제 수출 4위, 그 수입 36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요런 것들이 이제 수출 3위. 그죠? 수입 5위 이렇게 되고 니케이가 수출 5위, 수입 3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도 수출 15위, 수입 8위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이렇게 무역수기 나와 있는데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비중이 어때요? 13.5% 더하기 24%. 자, 수출, 그럼 13.5, 24.5, 그럼 38 정도 되죠. 37, 38 정도 되는데, 37.5네요. 24니까, 24.5가 아니고. 그냥 37.5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3분의 1, 우리나라 경상수의 3분의 1 정도를 이쪽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이제 또 물으시는데, 그만큼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관세가 많이 내니 적게 내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둘이서 계속 티격태격 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가 제일 피해를 봐요? 그럼 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죠. 그죠? 애들이 정신적인 부분 자체부터 시작해서 밥도 엄마가 기분 나쁜데 밥을 제대로 해주겠어요? 제대로 안 해주거든요. 아빠가 기분 안 좋은데 애들 용돈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제대로 안 주겠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대한 그러면 반사적인 부분에서 피해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중국에게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채우지 못한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미국에 대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쪽에 대해서 이익을 더욱더 많이 차지하려고 해요. 중국에게 손해본 거를. 그냥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가 된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베네핏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베네핏이 목표량에 못 미친다.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또 되겠습니까?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 그만큼을 뽑아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이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다 빠졌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은 그만큼에 대한 이유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우려감이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로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내일 오후 1시부로 우리 가족분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한시부로 발효가 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또다시 상당한 장기전 양상을 나타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번에 경제지표가, GDP가 원래는 6.6%를 예상을 했는데, 6.5%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원래는 미국과 그냥 협상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합의문 다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을 떼고 난 다음에도, 이게 경제성장률이 6.5%가 나왔네? 야,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6%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좋았던 거예요. 얘네들이, 야, 우리 미국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조금 더 배째볼까? 이래가지고, 뭐, 법안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뭐, 행정명령으로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합의문에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고, 왜 처음에 얘기했던 초안대로 하지 않느냐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아, 왜 그래? 좀이 정도면 봐주지. 미국은 원칙대로 해라. 중국은, 아이씨,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 뱃째 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지금까지 왔는 거고, 차라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빴다면, 미국의 그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 미국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경제 성장률 미국을 떼놓고도 좋아져 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지금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이 부분은 일단 내일까지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에는 어제하고 아랫게 우리나라 증시가 적게 빠졌었는데, 오늘 뭐 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 적게 빠진 만큼 오늘 더 많이 빠졌다. 그래서 하락 총량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니케이가 빠진 것만큼 국내 증시도 큰 하락폭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를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변수를 정말 싫어합니다. 잠깐 또내 얘기 좀셀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 그 돈이라는 영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를 보시면 거기 이제 작전 세력에 대해서 본오표 유지태 씨가 연기했던 그 본오표가 나오는데 작전 세력이 여러분들은 100%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작전 세력들 중에서도 10의 성공 확률이 30%가 채 되잖아요. 10번의 케이스가 있으면 그 중에서 두세 번을 성공합니다. 대신 실패하면 우리가 그 남부지검에 있는 그 합수조사단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실패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지금 이런 변수가 터져버리면 대부분의 세력이 실패를 해버려요. 그러면 올라가 지금 당장 뽑아내야 되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하느냐?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더 뺐다가 다시 한번더 간다든지 이런 박스를 다시 한번더 만들어 버립니다. 어차피 이 물량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신용으로 사들이는
사채 물량을 많이들 쓰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채 이자가 높아지는 거고, 그 사채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뽑아낼 때 확실하게 더욱더 높게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면서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추세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추세대로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2180포인트가 저항이 되어버리는 거고,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형성되면서 맞고 빠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퍼져버렸는데, 오늘 요 퍼지면서 거래량이 또 터졌어요. 이거는 투매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자, 지금 요 자리, 밑에 있던 이 2150, 2160포인트를 다시 한번 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만약에 이거를 올라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줘야 되냐?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가 돼줘야지만 여기에 이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한번 더 합의가 되어가지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은행 가서라도 상당한,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된다. 협상이 제대로 체결됐다. 저는 내일이라도 은행 가서 대출이라도 좀 땡겨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 이후에 완료가 됐다는 것은 변수가 제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빠진 만큼에 대한 반등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주식시장의 기회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 좋은 쪽에 대한 얘기고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경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216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우리 가족분들도 하단이 어디까지 보이느냐 물으시던데, 일단 2060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무조건 내려오고, 이 다음부터가 또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볼때 조금씩 무너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릴 확률이 높아요. 원래 빠질 때 바닥은 정하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빠질 때는 공포심에 파는 거기 때문에 바닥이 쉽게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하 2층 정도까지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내려왔던 자리까지는 삼중 바닥, 다중 바닥에 대한 형태를 띨 확률도 높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하고 지금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2060포인트, 207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하락을 할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제 75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힘싸움을 할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에서도 드러났듯이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같이 투매를 동참을 했고, 기간이 진짜, 네. 지금 연기금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로스쿨 걸렸습니다. 얘네들 밑에서 잘못 던지,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가 걸린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를 쳤는데 양매도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단을 또 다시 한번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런 것도 한요 정도까지 내려오죠. 네. 일단 705포인트, 710, 710에서 705에서 700에 710 정도, 그 정도는 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한번 이탈이 한번 될수 있다. 지금 안 좋은 게 거래량이 터진다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투매에 대한 물량이 동참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에서 매집이 되는 물량이라면 빠질 때 거래량이 오히려 안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터져버려요.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도 위에 이곳이 매집이 되는 것 같으면 빠질 땐 거래량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빠지면서 거래량이 붙어버리죠. 그거는 하락에 대해서 더욱더 열려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만약에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됐다, 협상이 정말 잘 해결됐다,
그때는 저는 좀더 크게 베팅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렬되면서 수혜주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대두 관련주가 우리가 첫 번째 대표적인 종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대두 관련주를 왜 이게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대두 관련주가 수혜가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미국이 콩을 엄청나게 생산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쌀이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쌀은 아시아 민족들 밖에 쌀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콩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콩이라는 것은 대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 콩하고 옥수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져요. 이 콩을 대부분 수입하는 곳이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 콩을 수입합니다. 미국의 콩의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가까이를 수입을 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가 이제 싸운다. 그러니까 콩을 중국이 수입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그러면 우리 너그 콩 수입 안 한다. 왜 이렇게 될까요? 콩을 이 수출을 하는 곳이 트럼프의 표밭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 농민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콩을 생산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트럼프를 상당 부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콩은 어떻게 돼요? 콩이 남아 돌겠죠. 왜 중국이 수입 안 하니까 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콩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콩이 떨어지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콩을 수입해서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 상당한 영업이익이 남는 장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대두 관련주들 반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흐름 자체가 한번더 이어질 확률이 높고, 만약에 결렬돼 버린다면 전고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봅니다. 앞에서 여러 번의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역 분쟁에 관한 부분으로 주가가 올랐던 거였거든요. 근데 무역 분쟁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려감이 완화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랐는데, 여기서 조정은 나올지라도 이번에는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 자체가 1차적으로는 한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한 6만 천원대 이상은 다시 한번 더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샘표식품도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에 약전환이 됐는데, 이 물량 자체를 모두 차익 매물이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그냥 물량에 대한 저는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오히려 고가 권역이었던 이런 자리 보이시죠? 앞에서 매집했던. 자, 이 42,000원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다시 한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더 담고 있다고 봐요. 이게 일봉상에서는 많은 거래를 보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큰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앞에 있던 이 물량 자체와 뒤에서 나오는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하는 자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사조 회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이 대두 관련주들이 상방이 열려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신송홀딩스 이렇게 대두 관련주 요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대장주는 지금 샘표 요 종목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면서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막큰 돈을 가지고 여기에 몰빵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신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좀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대두 관련주가 오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 대두 관련주 이런 부분 오르는구나. 그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 뭐 그래핀이라는 것이 이제 꿈의 물질이라고 하고, 뭐 신소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전기도 잘 통하고, 열전도도 강하고, 강철보다 강하고, 뭐 신축성도 좋고, 뭐 그래서 그 그래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국일제지, 국일제지에 대한 자회사가 이제 국일그래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이 종목군이 오르면서 지금 여기에 따라서 그래핀 관련주가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게 우리가 그 경인양행. 경인양행도 오늘 그래핀 이슈였죠. 이 자회사가 그래핀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뭐 오늘 아이 컴포넌트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그래핀 관련주로 해서 반등 나왔고요. 대창 오늘 상악 갔는데 이 대창도 그래핀 관련주죠. 뭐 XINC 이런 것들, 세미시스코 이런 것들도 지금 그래핀 관련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뭐 솔루에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우리가 볼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봤던 이제 대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과 연관될 수 있죠. 대두가 수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 매출은 그대로라도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수 있거든요. 대두를 50원에 수입을 해오다가 그걸 20원에 수입을 해왔어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그래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국일제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개발하는 데까지에 대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이미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거. 근데 이 종목군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시가총액이 작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들에 의한 수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대감이에요. 언제 이게 될지를, 언제 뭔가가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꿈의 소재일 뿐이라. 그래핀을 소개할 때도 꿈의 신소재라고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상당히 뭐랄까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테마로 지금 시세가 크게 오르고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시장 자체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뭔가가 그냥 붙으면서 올라가는 것뿐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이 환율도 급변하고 있고 거기에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도주가 없어졌어요.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급에 대한 주인공은 기관은 매도를 하죠. 외국인은 매도를 합니다. 그냥 개인들의 수급, 한마디로 세력들에 의해서 작전주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재가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상당히 잘 들어맞게 되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그래핀 관련주들이 올랐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실 때는 적게 오른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주도주를 지금 거기 안에서도 좀더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군들 안에서 매매를 조금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군은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세 자체가 연속적인 시세가 나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도 보면 앞서서 이렇게 돌려봤던 기업들 중에서도 자, 뭐 앞에서 지금 XINC 이런 것들은 이미 바닥 권역부터 시작해서 한 3배,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시세가 상당 부분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자, 국일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1000원대부터 해서 5000원대까지 약 2주 만에 지금 500%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더욱더 뽑아낸다. 좀더 뽑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진 건 아니니까. 저는 좀더 뽑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중 조절은 꼭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핀 관련주가 다음 주에도 이슈가 될수 있어요. 금요일에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나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뭐랄까 이제,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니까,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형주 장세에 대해서 대표적인 주자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안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는 있다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개인 수급에 의한 소형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그래핀 관련주로 편입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기업들 우리가 사실 저 정도 되면 1,000만 원도 사기 힘들어요. 저런 기업들. 지금 저 상황에서 저거 국일제지 올랐는데 여기서 1,000만 원 베팅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못해요, 사실. 1억은 더더욱 힘들고. 작은 돈이라도 잃는 거는 대부분 다 민감하잖아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은 뭐랄까요,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수급 앞에 장사 없다. 앞서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뭐랄까요? 상당히 좀안 풀리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쳐버리면 사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이끄는 시장은 없어요. 그만큼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수급이라는 것이 결국은 팔로 돈이 들어오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런 돈의 흐름이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 이럴 때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고 임상 3상을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안 먹힌다. 아,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지금 돈이 없는데 시장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내일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사과나무를 심을 정신이 있나 이 말이에요. 뭐라도 한게좀더 챙겨놔야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안정화가 가장 급선무다.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그래핀 관련주에 대한 쏠림이 또 완화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받아들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시장이 흔들릴수록 이렇게 어느 한쪽에 개별 테마에 대해서 수급이 집중되거든요. 지금 그래핀 관련주에 대해서 수급이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시장의 방향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지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를 좀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이제 세력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코멘트를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거래량 터진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 터진 곳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800원, 1000원짜리가 지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신용 물량이라 보기 힘들죠. 캐시, 지지가 됐기 때문에 캐시가 되거든요. 그럼 고가 권역에서도 다시 한번 요런 1200원대에 대한 박스권을, 그리고 하단은 800원대, 1200원대, 요런 박스권을 움직이고 지금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1200원에 두 배는 24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4800원이죠. 어느 정도까지 왔죠? 어느 정도까지 왔는 거예요. 4800 위로는 지금 이건 차익 매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붙이면서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XINC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돌려서 보면, 올봉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서의 그림 상관없고요. 뒤에 이 그림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움직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2400원대가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밑에서 매집을 급락고 천 양봉 추세에 대한 전환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한요 정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1500원대 되겠죠. 1500원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고 앞에 있던 이 봉, 요런 봉들은 이제 트리거 봉으로 형성되는 거고, 그러니까 1500원에 두 배는 얼마입니까? 3000원이죠. 얘네들이 3000원 정도를 목표를 두고 지금 움직이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앞에서 2400원대 한번 걸려가지고 지금 매물을 소화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게. 여기에서, 자, 한번 이렇게 올렸죠. 맞고 빠졌다가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가
이렇게 가요. 주가라는 것은. 여기서 곧장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한번 항상 휘두르고 가거든요. 이게 세력의 뭐라 대부분의 움직임인데 패턴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핀 관련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시장 자체가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둘이 싸우는 게 그게 우리랑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김정은하고 그 뭡니까? 트럼프가 싸우면 그것도 우리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이런 변수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되돌림 파동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되돌림 파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일단 내일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내일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더 비이성적인 형태를 띠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익실현을 할 건지 또는 좀 더 홀딩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그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꿀이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대체 휴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뭐 정신없이 지금 뭐 시장에 또 한방 맞고 뭐 그래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기운들 내시고 자 혼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고 본인 말고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다 똑같은 거고 대신에 그래도 이런 장애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어떤 포인트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지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상세하게 핸들링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계좌 자체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시는 그런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